워시규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아이돌 그룹이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올라오니까 저희 일부 구독자분들이 저희 채널과 좀 관련이 있는 음악일 수도 있다, 한번 뮤직비디오를 보고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 게 어떻겠냐라는 문의들을 좀 주시길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 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얘기한 적이 있죠. 바로 말레이시안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 덜라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배드가 올라왔기 때문인데, 이전 일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임픽한 그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죠. 그때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는 대부분 그거였습니다. 일부 K-POP 극성 팬들 때문에 뭔가 이 덜러라는 이 그룹 자체가 뭔가 음악적으로 막 비판을 당하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뭐 블랙핑크를 예를 들면서. 그래서 저는 이들의 바이브, 음악적인 바이브는 저는 블랙핑크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이들은 이들만의 바이브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K-POP 음악을 깊게 듣는 K-POP 팬이 아니에요. 저는 힙합 음악을 수십 년 넘게 들은 힙합 팬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K-POP 과는 조금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거리가 있습니다. K-POP 음악을 모두 다 듣질 않아요. 그냥 선택적으로만 들을 뿐이지. 근데 이번에 이 Bad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고 이들의 발전된 모습에 너무 놀랐기도 했고, 그리고 이들의 약간 음악적인 방향이 제가 약간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의 느낌과도 많이 맞닿아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뭐 남미 바이브, 라틴팝, 레게통 이런 음악들 되게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사운드를 갖고 왔다는 거. 이 비디오를 보기에 앞서서 제가 크레딧을 한번 봤습니다. 작곡가가 누군지 좀 저는 궁금했는데 익숙한 이름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말레이시안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이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인 연희보이가 작곡가 명단에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인데 루드윅 린델이라는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많은 K-POP 아이돌 그룹과 작업한 굉장히 유명한 스타 프로듀서예요. 이분과 작업한 아티스트는 거의 K-POP 아이돌 그룹 대부분일 거예요. 뭐 세븐틴, BTS, 있지, 슈퍼주니어, 엔하이픈 뭐 이런 그룹들까지도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Dollar Bad 곡을 작곡한 사람의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걸 보고 이거 한번 좀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힙합 팬이기 때문에 K-POP을 좋아하는 팬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중립적인 시각으로 볼게요. 저한테 뭔가 뭐 K-POP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걸 해봤자 저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좀 중립적으로 이 비디오를 보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달라의 Bad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되게 많이 좋아졌고 뭔가 발전된 모습이 확실히 보이는 그룹인 것 같았어요. 이 비디오는 근데 이런 리듬을 이 달러의 어떤 시그네처? 음악적인 상징적인 어떤 음악으로 좀 채택을 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확실히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루드윅 린델의 그 터치가 들어가니까 바이브가 진짜 좋네. 요니보이도 여기 작업을 했잖아요. 확실히 그들의 그 만드는 음악 스타일이 생각이 나. 되게 좀 카리스마 있는 카리스마틱한 그런 느낌들을 이 비디오에서는 좀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예전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임픽한 그 비디오에서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아, 저 맞아. 제가 멤버분들의 이름을 아직까지 외우지는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저 이 멤버분 제가 유독 인상이 깊더라고. 예전에 뮤직비디오에서도 봤고 지금도 이제 포지션이 랩을 맡고 있잖아요. 안무할 때 어떤 뭐 카리스마라든가 이런 퍼포먼스 같은 게 좀 남다른 느낌이 있었어. 멜로디는 또 재밌는 게 약간 제가 말레이시안 팝? 헤파 음악을 들어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던 이런 로컬 바이브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있어. 레게통의 느낌이 진하다 이건. 확실히 루드윅 린델이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음악에 그 기승전결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만든 히트한 케이팝 음악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뭔가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그런 코스로 진행되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 저는 이 그룹 보면서 이 비디오만 보고 느낀 건데 K-POP 아이돌 그룹의 어떤 바이브를 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냥 저는 그냥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드는 느낌은 이 그룹을 보니까 누가 생각났냐면 옛날에 비욘세가 몸담았던 3인조 그룹이 있잖아요. 데스티니스 차일드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그쪽 바이브가 지금 퍼포먼스에는 더 가까워 보여요. 저 이 곡 마음에 들어요.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그냥 제가 단편적으로 본 느낌은 멤버들이 개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K-POP 아이돌 그룹은 개성보다는 뭔가 팀에 대한 개성을 좀 중요시하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멤버들의 개성이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아, 이분 특히 눈빛이 진짜 인상적이었어. 눈빛이 후반부가 더 뭐라 그러지? 장엄한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 제가 이 곡이 좋은 거는 너무 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취향은 아이돌 그룹의 음악들이 너무 그런 뭐라 그럴까 10대? 티네이저들만의 어떤 바이브로 만들어진 곡들도 좋긴 한데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레이티드 R? 그러니까 약간 좀 성인들한테도 좀 포커싱이 맞춰진 좀 곡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곡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더 듣기가 좋았던 것 같고 완성도도 더 좋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잘 나가는 프로듀서들이 여기 다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멤버들의 개성이 또 다 뛰어났어요. 겹치는 게 없어 멤버들마다 캐릭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랬거든요. 특히 그 래퍼의 포지션을 맡으신 분은 눈빛이나 퍼포먼스 표정 이런 게 진짜 섹시하면서도 되게 강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죠.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보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그룹을 유튜브 추천 영상에 뜨니까 이 그룹의 활약상들을 이렇게 보면 진짜 많이 예전과는 인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확실히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곡에 좀 많이 힘을 준 느낌이 들고 저는 이 그룹에 대해서 뭐 저한테 어떤 얘기를 구독자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K-POP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짜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어떻게 보면 힙합의 관점에서 저는 이 그룹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저는 퍼포먼스나 뭐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 데스티니스 차일드에 더 가까운 느낌이었다? 저는 오히려 저는 그쪽 계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트랙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레게통 바이브 저는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아까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거 리믹스 버전을 만든다면 진짜 남미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뭐 데리안키라든가 배드버니나 뭐 제이발빈 같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해서 랩을 해줬으면 더 멋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만큼 되게 흥겨운 느낌이었다? 예, 너무 즐거웠네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